장모님은 댄스 뮤직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다른 인터뷰를 거절했다가 이렇게 하게 된 게 장모님의 역할도 컸다면서요. 반려자 되실 분한테 또 이렇게 좀 전화를 오고 하니 딱 한 군데서 그냥 많은 얘기를 해서 그냥 끝내자라고 장모님이 그런 얘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기사에 A양이라고 이렇게 나가지고 또 그것도 서운했다면서요. 전화해서 그러잖아. 오빠 나 A양이야. A양. 형수님하고 저 통화 한 번만 시켜주면 안 돼? 목소리만 한번 들어볼게. 단독 공개 예비 신부 전격 인터뷰. 형수님 안녕하세요. 원관형 어디가 이렇게 좋은지 한 마디만 좀 듣고 싶어요. 참 좋으세요. 달달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이쁘세요? 아니요. 원관형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딱 영상 편지 하나 띄운다면 결혼해서 끝까지 이 생에 다할 때까지 똑같이 사랑하도록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장인어른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26일 결혼식 현장도 한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배, 세 배로 축하드립니다. 네, 야, 17년 차 정말 최강이시네요. 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정말 살이 쪽 빠지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결혼 앞두고 신부만 예뻐지는 게 아니네. 네. 네, 자, 다음 이슬 씨. 네, 오늘 직구 인터뷰 재밌습니다. 대세남의 불쇼부터 흑인 영어의 대가까지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춘 남녀의 유쾌한 사랑과 승부,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아가씨와 건달들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운 네 배우의 치명적인 매력,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스카이 메스터슨 역할을 맡은 유수. 아, 저도 팬이에요. 본명이 원암선 씨. 네, 원암선입니다. 아, 처음 알았어. 나 깜짝 놀랐어. 이름을 왜 굳이 바꾸신 거예요? 감독님이 너무 컨트리하다. 그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컨트리하긴 하죠. 예. 근데 피부 관리, 왜 중독증까지 있어요? 리얼 병영 입대 프로젝트에서 그 일주일 동안 계속 태양에 노출되기 때문에 제가 선크림을 많이 발라주거든요. 우리 같은 전우들한테. 영양크림까지 바르니까. 경상으로 보니도 의외로 굉장히 피부 관리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저한테 관리받은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제가 팩도 해드리고 이렇게. 아니 근데 뭐 개인기 주박스예요? 불쇼 한번 해봐요. 불쇼. 불쇼요? 어렵지 않아요. 아, CG 깔아줄 거예요. 불. 불쇼 느낌 아니까.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하는 배우 류수영. 아니 아니 원암선 씨. 신지예요? 네. 진짜 벌써. 여자친구가 있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남자를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연애할 때는 모자 같은 것도 잘 안 쓰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의심을 오히려 그냥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걸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으면 팬들이 와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 둘이 커플이잖아. 내가 그 가운데 서 있잖아요. 둘이 헤어지면 이게 가운데 찢겨요. 평생 사실 겁니다. 뭐 확실히 확답을 받고 이렇게 찍지.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찍어. 나중에 찢긴다니까 이렇게. 조심해요. 안녕하세요. 사라 역을 맡은 이한입니다. 몇 년도 아 부끄럽게 지인님. 미스코리아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저 때가 50주년이었었거든요. 57명 중에 몇 등이나 하는 것 같아요? 저요? 10위 안에는 들지 않아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섹시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섹시함이 핸디캡이다. 아, 이게 좀 태어날 때부터 좀 건강한 에너지. 가만히 서 있어도 넌 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근데 어디가 제일 섹시하다고 저? 눈빛. 눈빛? 아, 빠져듭니다. 2NE1 멤버가 될 뻔했던 이유는 뭔데요? 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춤을 너무 좋아했어요. 춤추고 노래하는 거는. YG에 가서 오디션을 보고 가서 어떻게 또 연습생 생활을? 네. 얼마나 했어요? 한 1년 정도. 공부도 대학원 가서는 아주 조신하게 가야금을 타고 이제 연습실 가면 이제 싹 이제 전 한밤 MC셨는데 한밤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혹시 드는지? 가끔 듭니다. 수영씨 그러면 우리 지금 수영 씨가 여자 MC잖아요 거기. 수영 씨 너무 너무 예쁘게 잘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화이팅! 아니 그거 아니지. 잘하라고 내가 잡으러 갔다. 언제... 잘하라고. 한강 선배님.
친구들이 사랑하면 땡큐 아니면 말도 예야. 24년 만에.